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1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우리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저희가 쭉 뭐 물론 이제 팟캐스트긴 합니다만 팟캐스트에서 제가 에피소드별로 보면 가장 좋아요 개수가 많은 또 에피소드가 역시 우리 최준영 박사님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고정 팬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좋아요 개수는 많은데 조회수는 상당히 떨어져. 왜 그런 줄 알아? 응? 한 번 들으면 계속 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조회수가 듣다가 조회수 어려워 다시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카운트 되는데. 네. 근데 최준영 박사님은 쭉 간다 이거죠? 한 번 들으면 끊을 수가 없나 봐.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저희 그 조회수에 대한 비밀인가? 비밀이라서. 자, 우리 형이 요즘 자 우리 편집해 주세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16번째 시간도 함께 해주실 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튀니지를 네. 네, 열심히 이제 구경을 좀 했고요.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나라 가야죠. 이 나라는 작년쯤 방송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이요? 작년에 지구본 연구소가 없었으니까. 없었나요?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래 한 2, 3년 한 것 같은데. 2019년 3월인가? 처음 했던 게. 맞아, 3월에 했구나. 3월인가 시작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1년 안 됐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막 몇 년 전부터 하시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보면. 네. 자. 얼마 안 된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그렇죠. 지구본 연구소 오늘 갈 나라가 에티오피아. 네, 에티오피아. 작년에 이제 퀸 열풍이 있었죠. 네. 올해 초까지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이제 그때 그 공연이 네. 예, 이 나라 때문에 에티오피아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 기아의 아, 그렇죠. 예. 그 라이브 에이드. 예, 라이브 에이드가 사실은 이 나라 덕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만들어져서 이 나라를 돕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가난의 상징처럼 된 나라 그렇죠. 이름 그 아닙니까? 이후부터는 에티오피아 그러면 오랫동안 이제 가난과 빈곤, 기아의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는 이제 나라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나라는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가볍게 3000년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는 나라고. 그렇죠. 예. 성경에 나오는 나라고.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끝까지 그 식민지 지배를 안 당한 두 나라 중에 하나고 에티오피아가요? 예, 물론 뭐 이탈리아가 잠시 점령했다 그러지만 그걸 정식으로 이제 식민 지배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이 강한 그런 나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여기 총리가 이제 노벨상도 받고 노벨 아, 평화상 그렇죠. 아, 예. 노벨 평화상?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한테도 인연이 깊죠. 그 참전국. 예, 참전국이고요. 춘천에 가면 춘천에 가면 공지천 앞에 보면은 네. 이디오피 그때는 이제 이디오피아 불렀죠. 에티오피아. 예, 네. 이디오피아 참전비가 있죠, 보면. 예. 지금은 이디오피아 아니라 에티오피아라고 에티오피아라고 써요? 쓰고 이제 보통 공식 명칭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냥 또 그 나라 분들 말씀으로 그냥 이디오피아가 더 맞는 말이다라고 또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뀌는 거 이거 요거런 거 잘 따라가지 못하면 바로 아재 되는 거 있어요. 뭐 읍니다, 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아, 그건 나름인데 예. 그런 거 잘 못 따라가면 두렵더라고 요즘에. 네, 요즘 하여튼 우리는 에티오피아라고 쓰긴 하지만 에티오피아. 예, 그냥 이디오피아가 더 편하게 생각되면 이제 아재들이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그 커피 선전할 때 항상 예. 에티오피아. 예. 예. 공식 우리나라 이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에티오피아예요. 외교부에서도 에티오피아로 쓰고요. 한동안 우리 불란서 화란 이렇게 썼잖아요. 예.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불렀지. 그렇죠. 뭐 덕국도 있죠. 라고 저도 들었어요. 뭐. 덕국이 어디예요? 독일. 독일. 예. 나성도 있는데 뭐 노래도 나성. 있잖아요. LA. 자, 에티오피아. 네. 일단 뭐 커피로 유명하고 네. 그리고 한때 기아의 대명사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에티오피아는 그 나라 이름 자체가 아 여기는 원래 까만 분들이 살았구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 에티오피아란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따지면 검은 얼굴을 아 그래요. 예, 검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땅 뭐 이런 뜻이래요. 에티 뭐 이런 게 검은 뜻인가 보죠. 예. 오피가 뭐 저기 안면이란 뜻이고. 예.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이제 옛날부터 나일강은 알았고 예. 이집트도 알았는데 이집트에 가 보면은 저 멀고 먼 상류에 보면은 흑인들이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간혹 내려오더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피부색이 검으신 분들이 사는 지역들을 옛날에는 그냥 다 퉁쳐가지고 에티오피아라고 부르기도 했던 시절도 있답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트위니지 때도 이제 그 상당히 그 지역을 원래 아프리카로 부르다가 전체 아프리카가 대명사가 된 것처럼 그렇죠. 예,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원래는 바다랑 접해 있는 홍해랑 접해 있던 나라인데 네. 지금은 이제 막혀 있죠. 막혀 있어요? 지금은 내륙국이 됐어요. 그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 지도를 보면은 바다랑 접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막혀 있죠. 바로 시즌 1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원래는 예 거기 이제 보면은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네네네네. 있죠. 보면은 이 나라가 이제 그 내전 끝에 이제 독립을 이제 하면서 에티오피아는 이제 내륙국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는 이제 북쪽으로는 에리트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수단 남수단 이렇게 있고 남쪽으로는 케냐 그다음에 네. 동쪽으로는 이제 지부티 우리가 일부 시간 때 이제 했던 네. 예, 지부티가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그 유명한 이제 소말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이제 복잡한 예, 힘들어 보인다. 힘들어 보이죠 주변이. 보면은 쉽지 않겠다. 수단 남수단도 만만치 않고요. 네. 그다음에 뭐 소말리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예. 그래도 이 나라는 날씨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에티오피아요? 예, 에티오피아가 면적은 이제 한 1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한반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10배, 11배쯤 되는 거죠. 보면은. 넓다. 예, 그 정도 되는 거고 수도는 이제 명칭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아디스 아바바라고 이제 부르는 곳이죠. 한 서울보다 조금 작아요. 한 530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조금 작은 나라인데. 뭐 수도가 해발 2,500m 있어요. 아, 시원하겠네. 예, 그래서 전 세계 수도 중에서 세 번째가 네 번째 정도 될 거예요.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있는 데가 저쪽 남미의 그 볼리비아 뭐 이런 쪽이고 멕시코 시티도 2,000몇백 m 정도 되고요.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높다 보니까 평균 기온이 20도. 오, 예, 아디스 아바바 기준으로 보면 쾌적하죠. 연중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평균적이니까 여기보다 조금 올라갈 때도 있고 좀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 눈도 온대요. 눈? 예. 겨울철에 이제 많이는 아니더라도 영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을 듣다 보니 여기가 런던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좋은 날씨는 아닌 거예요? 좋아요 날씨가. 전반적으로 좋긴 한데 그래도 네. 이제 그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고산 기후답게 쾌적은 하지만 또 변화가 또 무쌍한 또 이런 면도 있기도 하고요. 미세먼지는 없겠다. 미세먼지가 남쪽에서 사하라에서 모래바람이 오면 모르겠으나 별로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발 고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재밌는 게 제일 낮은 곳은 마이너스 125m예요. 해발 고도가? 예. 그러니까 같은 도시 안에서요? 아니요. 에티오피아 전체로 따지면은 예. 아디스아바바는 이제 2,500m 정도 되고. 마이너스는 뭐예요?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뚝 자연스럽든 인공이든 뚝을 쌓아놓고 그보다 아래 바닥에 그렇죠. 산다. 그렇죠. 푹 파진 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제일 높은 데는 한 4,500m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해발 차가 높지만 어쨌거나 여기는 이제 중부 고원지대 대부분 사람들이 몰려 살고요. 이 지역은 이제 2,000에서 3,000m 정도니까 아무래도 쾌적하죠 보면은. 이 공학적인 의문을 제기해 보면 보통 그런 데 사는 분들은 홍수는 안 당하지만. 네. 화장실에서 물 버리면 그 물이 역류할 텐데 수면보다 낮으면 뭐 원체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수세식을 아마 안 쓸 겁니다. 아, 네. 아 여기도 좀 건조한 나라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발에 아까 마이너스 125m라고 했던 지역들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나킬 이제 디프레션 뭐 우리말로 다나킬 사막 정도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꺼진 땅이라고 그러는데. 극도로 이제 건조하기도 하고요. 네. 그 주변 지역은 또 고온다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터넷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다나킬 사막 이렇게 쳐보시면 네. 다나킬 디프레션 이렇게 쳐보면은 아주 기기묘묘한 색깔의 그 컬러풀한 그 뭐 연못보다는 좀 크고 뭐 호수보다 좀 작은 지형들이 쭉 연결돼 있는 아주 요즘으로 보면 인스타 올리기 딱 좋은 그런 그림들이 많이 보여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평균 기온이 한 34도. 아 덥구나. 매우 더운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한 나라지만 기후 조건은 많이 이제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건조하지 않냐 그러는데 뭐 지역별로 다르긴 하지만 연평균 한 1,000에서 1,500m 정도 1,500mm 정도 오니까 뭐 그래도 아프리카 치고는 꽤 오는 편이고요. 네. 인구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은 이제 나이지리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에티오피아가 2위예요. 1억 명이 넘어요. 오, 1억 500만 명. 그래서 제가 1억이 넘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1억 넘는 나라가 많지 많지 않죠. 그리고 옛날보다 우리보다 적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이 예. 언제예요? 1980년대 뭐 이럴 때는. 80년대에도? 얼마 안 됐네.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늘었어요? 80년대에 예. 3천만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금 1억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 뭐 저기 학계 출산율이 한 6점 몇 명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예요? 0.08 우리가 0.89 뭐 이러든 이렇죠 보면은.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로 따지면은 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80년대 좀 지나서 대한민국을 따라잡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옆에 있는 이집트를 따라잡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로 가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인구 1위도 멀지 않은. 그래서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2%씩 되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죠. 보면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슬이 그렇게 좋은가? 뭐 심심하면. 심심하면은 이 에? 심심하면 일찍 결혼하시나 보지 여기는. 보통 보면은 텔레비전이 제대로 보급되기 시작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전에 브라질인가 어디서 연구 결과를 봤는데 그 브라질도 이제 한동안 이제 인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는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구가 이제 정체 상태 뭐 이렇게 성장률이 매우 낮아져 가지고 그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텔레비전 TV. 보급. 예. 하긴 우리도 칼라 TV 막 들어오면서 80년대 네, 내가 올 때는 스마트폰도 한번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요즘에는 넷플릭스 다 침대에서 돼. 침대에서 야 텔레비나 보다 자자 이렇게 하는데 요즘 각자 유튜브 보고 있어. 어쨌거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자리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많은 인구가 1억 명이 2% 늘어나면 1년에 200만 명씩 늘어나는 건데 그 사람들 일자리 주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만만치 않은 이제 과제죠. 그러네. 우리나라는 예. 지금 1%도 안 늘어나죠. 5천만 인구에서 한 30만, 20만 이 정도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30만이라고 치면은 그다음에 사망자가 이제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제. 아, 그렇지. 갑자기. 예. 근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어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가 계속 생각보다는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죠. 20만 명 정도겠네. 예. 늘어나는 인구.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래가 인구가 줄고 쪼그라들어서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까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저는 요즘에 좀 생각이 반대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아마 외국에다가 문을 확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인구 구조가 너무 불균형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젊은들 단순한 이제 저임 근로자뿐만 아니고 네. 뭔가 이제 중간 관리자나 이런 쪽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있죠. 당장은 네. 아니겠지만. 지금도 뭐 뉴스 보니까 동남아 뭐 태국이랑 필리핀이랑 하여튼 몇 나라를 비자 발급 네. 굉장히 완화를 한다. 예,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만나면 항상 제일 먼저 일본으로 요구하는 게 그래요? 예, 그런 사항들이 있죠. 보면은. 우리 국민들 좀. 나라는군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유토피아죠. 유토피아요. 예. 지난번 방글라데시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그 최저임금만 받아도 월 200만 원 정도 받잖아요. 네. 외국인도 동등하게 대접 받으니까 그러면 연 따지면 2,500만 원인데 그럼 2,500만 원이면은 달러로 따지면은 2만 불 그렇죠. 정도 되는 거죠 보면은. 예. 1년 일해서 2만 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벌 수 있는 나라 아시아에 건 아시아에는 없죠 보면. 52시간에. 예, 52시간에. 대개는 그래서 그게 한 6년치, 7년치 된대요. 웬만한 나라는 그거 한국에서 쓰고 나머지 보내도 아시아에서. 그렇죠. 그래서 한 5년 일하고 나가면 그냥 그 나라에선 일 안 해도 돼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에서 일해 보는 건 로또를 잡는 거고. 그래서 한번 한국에 오셔서 일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한국아리를 하죠. 뭐 그게 경제적이든 아니면 그런 나라에 내가 살았다는 게 되게 그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획을 그은 일이다 보니까 아련한 뿌듯함? 그렇죠. 하기야 그럴 것 같긴 하네. 네. 다이나믹하고 네? 또 뭐 재밌는 것도 많잖아. 그렇죠. 네? 먹거리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한적한 농촌에 있다가 서울 같은 대부분 그러니까. 또 수도권이나 이런 대규모 산업도시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거나 에티오피아는 이제 오래된 나라다 보니까요. 네. 이제 종족도 많아요. 한 80개 종족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종족 간에 사실 다툼도 좀 있고 네. 요즘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좀 있는 나라긴 한데 그 인구로 보면은 이제 오로모족이 제일 많아요. 한 35% 되고 그다음에 아마라족이라는 족이 이제 한 27% 되는데 이 아마라족이 그 사실은 실권 제일 핵심이에요. 보면은 나라의 주요 한 포스트를 장악을 하고 있고
그 공용어도 아마라어예요. 이 종족이 쓰는 말이 이제 공용어고 영어도 공용어로 쓰이긴 하지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목민 그 다음에 정착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혼재돼 있는 이제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들 경계가 대충 이러한 그 종족 경계를 따라서 주요한 종족들의 경계를 따라가지고 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약간 연방제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중앙 정부가 이제 통제력을 되게 강하게 또 행사를 또 하는 예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주지들이 대체로 종족별로 따로 있다고요? 네, 있기는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마라족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전국구 분포라고 해야 되나요? 각 지역별로 이제 그래도 많이 좀 이제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일 많다고 했던 이제 오로모족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미아주라는 이 족 종족 이름을 딴 주가 제일 큰 주인데 여기에 대부분 몰려 있고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오로미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머릿속도 제일 많은데 제대로 대접 못 받으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분리 독립하자 이런 이제 갈등도 사실 좀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종족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어떻게 보면 균형이라면 균형이고 인정하면 인정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되게 독특한 존재가 이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있죠. 흑인 유대인. 흑인 유대인. 예. 네.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대수송 작전을 벌려가지고 이제 데려갔어요? 데려갔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계 이제 그 피부색이 이제 백인 하얀 분들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난 이스라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랍계 유대인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흑인계 이제 유대인도 이제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에티오피아 계신 분들이었죠. 그래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제 출애굽 네. 이집트 탈출을 할 때 대부분 모세를 따라서 이제 그 지금의 이스라엘 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그렇게 갔는데 일부는 탈출을 해서 남쪽으로 예 이탈 병력이 있었고 예 이탈 따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계셨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프리카로 이동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 존재가 이제 19세기 때 잠깐 탐험가들한테 알려졌다가 왜냐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풍습을 보니까 웬 난데없이 다윗 별이 있는 거예요 아 예 풍습은 까만데 예 예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1980년대 이제 유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이제 그 이스라엘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인구를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유대 혈통이면 이제 다 데려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일일이 다 검사를 해가지고 원래 한 6만 명 정도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4만 명 정도를 이제 1981년, 92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참, 이주를 시켰죠. 참 대단한 나라다. 아, 좀 웃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혈통 검사를 해. 예, 검사를 해서 이제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사람들은 빼고 아, 뭐 이런 식인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분들을 데리고 간 이제 이게 보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항공 운송 작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작전이 이제 몇 번 있었는데 1984년 에서 85년까지 걸쳐서 한 석 달 네. 동안 이제 된 이제 작전은 이제 모세 작전인데 이스라엘이 하면 다 작전이라 그러더라. 아 정말로 군사 작전이에요. 작전 뭐. 군사 작전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이제 네. 이 당시에 에티오피아 이제 대기근이 발생해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힘든 시절인데 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같은 혈통인데 도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어떤 이런 명분도 있고 머릿수를 좀 늘려야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데려오기는 힘드니까 일단은 수단으로 집결을 시켰습니다. 도보로. 그래서 오는 도중에 죽고 뭐 한 사람들이 한 8천 명 있었고 예. 세상에.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유럽 항공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비행기 전세를 낸 거죠. 그래서 수단 정부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동원해가지고 30차례에 걸쳐서 한 8천 명을 이제 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1991년에 에티오피아에 다시 내전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남아있던 분들을 다시 이번엔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로 이제 집결을 시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 정부랑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3,500만 달러를 줄 테니 이분들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가겠다. 와. 예. 그래서 이 돈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들이 이제 모금을 해서 3일 만에 걷어서 내고요. 명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사겠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제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에티오피아 정부가 뭐 이제 아, 그냥 급행요. 그렇죠. 외국계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정식으로 나가려면 여권도 만들어야죠. 뭐 뭐도 해야 되죠. 이 정차가 있는데 지금 내전 치르고 있는 와중에 그런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급행유 개념이죠. 야, 근데 그 사실 뭐 국적도 틀리고 그 한 3000년 전 히스토리까지 올라가서 이게 우리 민족이라고 해서 예. 돈을 그만한 막대한 상대 막대한 돈 아니야? 그걸 주고 데려간다는 게 왜냐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 구자라트 사람들이 인도 예. 인도 구자라트 사람들이 그 우간다인가 앙골란가 이디아민 어디에 우간다죠? 거기서 장악을 하고 있다가 이디아민에서 다 몰수를 해버린 거야 인도 상권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거지가 됐네. 그래도 인도로 돌아갈 때 인도가 안 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자부심 이런 이런 어떤 그런 거 좀 특이하긴 한데. 그래서 이 3,500만 달러를 주고 데려가긴 했는데 이게 막 내전이 벌어지니까 빨리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때도 또 이제 솔로몬 작전이라는 작전명 솔로몬 네. 하는데 대단했죠. 왜냐면은 비행기 35대, 그러니까 전복이 네. 747 이런 데를 동원해가지고 36시간 만에 14,325명을 실어 나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그 하늘에다 다리를 놓은 거죠 비행기로 이제. 그래서 대박이다. 실제 이때 이제 동원됐던 747 비행기 한 대에 1,088명이 탑승한 기록이 있어요. 소사관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꽉꽉 짐작처럼 우겨놓은 거죠 이제 보면은 보잉사에서는 800명 이상 탑승은 안 된다. 화물칸 이런 데도 실어 뭐 아니요 화물칸까지는 안 되니까 여압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좌우간 뭐 빼곡하게 때려놓은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야. 근데 이제 기네스북에는 1,088명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더 많대요. 1,122명 왜냐면 이제 엄마 치마품 속에 숨어있던 애들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또 그 출산해서 또 태어난 애들 두 명 있답니다 보면은. 아, 흥남철수예요? 그렇죠. 거의 흥남철수 분위기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라고는 A380 이제 지금 이제 생산은 이제 안 되는 이제 A380이 공식적으로 다 이코노미로 깔면 868명 정도 탑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싹 1, 2층 다 이제 이코노미로 깔면.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갔으니까. 대박이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간 이제 흑인 이제 이티오피아 출신들의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체 한 13만 5천 명 정도 이제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도 열심히 이제 낳았구나. 자식을 낳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하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만도 많고 예, 차별. 그러니까 이제 1등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계 이제 백인들.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아랍계. 이제 3등이 아프리카계. 뭐 이렇게 된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이제 괴롭죠. 어쨌거나 이제 이 에티오피아 이제 공용어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라족이 쓰는 이제 아마라어인데요. 네. 이 좀 되게 독특해요. 표음 문자가 별도로 있어요. 피델 문자라고 부르는데 자음 33개에 모음 7개니까 총 40자.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파벳 영어랑 그리스어 느낌이 좀 나요. 예, 좀 비슷해요 보면은. 뭔가 뭐지? 아랍어처럼 완전히 생뚱맞진 않고 뭔가 약간은 본거 같기도 하고 본거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한 뭐 이런 느낌이 있는 어쨌거나 고유한 이제 언어를 쓰고 있고요. 네. 오래되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또 특이한 점이 별도의 역법, 그러니까 별도의 달력이 있어요. 예, 우리는 석이 지금 몇 년이죠? 2019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이제 사후에 2019년이라고 이제 탄생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이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늦어요 이 그레고리력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이다. 네. 그럼 에티오피아 달력으로 보면은 2011년 12월 23일이에요. 그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탄생이 그리스도 그 기원전 7년이니까 자기들은 거기서부터 계산한 거죠 정확하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그리스도 탄생이 이 0년이 아니고 네. 뭐 실제로 따져보면은 학자에 따라서 누구는 이제 4년 기원전 4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예전서부터 이제 그리스 나름대로 이제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거든요 기독교 네. 계열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르게 계산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시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늦는 거예요 보면은 아, 그건 좀 헷갈리겠다 그래서 1년이 13개월이고요. 아, 예, 13월까지 있어요. 13월까지 있고, 그래서 한 달은 무조건 31일 없고 30일이에요. 그럼 360일이잖아요. 12달 하면은. 네. 그래서 나머지 13월이 이제 5일에서 6일. 월급은, 월급은 어떻게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5일에서 6일이라고요? 13월 맨 끝에 달이. 아, 13월 7일 다음에 1월 1일 이렇게. 13월 6일 다음에 5일이나 6일 다음에 그다음 1월 1일 되는 거죠. 희한한 것도.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해피 뉴 이어 그러면은 신년은 1월 1일이잖아요. 네. 여기는 또 9월 1일이에요. 자기네 달력으로 9월 1일 또 기준이에요. 보면은. 해피 뉴 이어가 예. 8월 결산 법인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문명화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실 우리가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가 힘이 좋을 때 보면은 독자적인 그 호를 쓰잖아요. 보면은 연호 같은 연호를 거. 쓰잖아요.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달력 자체를. 그렇죠. 사실 달력이라는 게 되게 힘이잖아요. 왜냐면 뭐 누구는 어느 나라는 1월 1일이야. 보면은 왜 이걸 이렇게 정했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일시킨다는 건 되게 힘이 있는 이제 나라라는 거고. 우리가 맞춰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엄밀히 이제 달력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음력 있고 양력 있잖아요. 우리는 둘 다 쓰는 되게 독특한 나라긴 한데. 네. 양력을 잘 보면 되게 뜬금없어요. 이게 달을 왜 나눠놨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응? 달을 왜 나눠놨냐고요? 그렇죠. 1월, 2월, 3월, 4월을. 왜냐하면 음력은 달을 나눌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달에 달이 차고 기우는 거를 따라 가지고 따지면 한 사이클을 돌면 28일 정도니까. 그러니까 달력이지. 그게 달력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러네. 예 태양력은 달이라는 거는 원래 음력을 쓰던 전통이 있으니까 달을 나눠놨을 뿐이지. 그렇게 꼭 나눠야 될 사실 이유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원래 음력을 쓰다가 이제 음력이 이제 변동성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양력을 썼을 텐데 사실 양력도 똑같진 않아요.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마야 이런 나라들은 되게 정확한 달력을 썼고 이집트도 되게 정확한 태양에 기준한 달을 썼는데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카이사르 예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근데 이제 카이사르가 달력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그 기존에 쓰던 그 로마 달력이 원체 개판이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로마에서 쓰던 달력은 한 1년이 304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4일이면 많이 비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한 두 달 비잖아요. 네. 왜 비냐 그랬더니 농사와 상관없는 거는 안 만든다. 농사 쓰려고 달력을 만든 거지.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이 실용적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실용적이었던 거죠. 두 달은 농한기라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끼워 넣어야 다음 매년 4월에 10불이고 이런 게 말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다 보니까 기원전 700년 경에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싶어가지고 1년을 355일쯤 되는 것 같아 대충. 한 2년 살다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걸 예. 느껴야지 그걸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폼필리우스라는 이제 황제가 예. 이제 그 달력을 조금만 이제 폼필리우스 왕이었죠. 한 네. 2대쯤 되니까 이제 로마 이제 초동네 시절에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거의 한 700년쯤 지나서 이제 카이사르 정도 시절에 오고 나니까 네. 이게 지금 개판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보면은. 전혀 달력이 안 맞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계속 열흘씩 밀리다 그렇지. 보면. 7월에 눈 내리고 뭐 그랬겠지.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자. 1년은 365.25일. 2525. 예.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6년을 넘으면 대충 맞아.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면 이 세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리셋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율리우스력이 시작되기 전에 기원전 47년을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하염없이 길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445일이에요. 1년이. 아, 그 해는? 네, 그 해는 세팅을 하려고 이제 누적된 오차를 한 해에다 끝내버리고 기원전 46년서부터 이제 그 율리우스 역으로 만들어가지고 1년은 365일, 4년에 한 번씩 6년 이렇게 만든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한 1500년 동안 이제 잘 써왔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365일하고 25, 0.25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한 6시간 정도 더 있다라고 네.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그 뒤에 11분 15초가 더 있어요. 아, 그게 또 쌓이면? 예, 쌓이면. 그러니까 128년에 하루씩 더 늘어나요. 율리우스 역에 따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16세기, 15세기, 16세기쯤 되면은 이 오차가 이제 꽤 누적이 된 거죠. 네, 뭐, 네. 보름 뭐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레고리오 13세가 1582년에 네. 다시 또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 날짜를 이걸 다 맞추겠다. 맞춰야 되는데 누적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1582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달력에서 없앤다. 복잡하다. 없앤다고요, 그냥. 예, 없애버린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이제 새로 그레고리역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데. 그게 율리우스력, 뭐 그레고리역 하는 게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 뜻을 우리도 언젠가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럼. 아, 지금 그래서 윤초라는 걸 두죠. 윤초? 예, 윤초. 가끔 이제 그 윤초라고 그래가지고 이 초 단위를 누적된 거를 따져가지고 이제 1초 쌓이기 전에 빼는군요. 예, 빼버리는 겁니다, 보면은.
12월 31일 날 뭐 이런 식일 날 그래서 윤초 그래서 가끔 이제 그날 보면은 그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15 알려줄 때 보면은 잠깐 멈춰요. 띡. 아 진짜 그래요? 예. 하지 않고 띡. 예. 띡. 이거 한. 예. 아. 그렇죠. 그래서 1초를 이제 누적치를 없애버리니까 이제 맞춰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복잡하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조건 4년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400으로 나눠지지 않는 해는 또 평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 2000년은 윤년이 맞는데 1700년, 1800년, 1900년 이런 애들은 윤년에서 빠지는 거죠 보면은. 사회에서는 아. 윤년인데 네. 그런 녀석들은 또 뺀다. 네네. 야, 저 이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가 몇 시간인지를 알아맞춘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왜냐면 누군가 끊임없이 태양을 쫙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재야 그걸 되니까. 재야 되는 거고 1년이 365일이라는 것도 딱 그 해 뜨는 날 어느 날을 기점으로 표시를 딱 해놓고 딱 정확히 어, 정확하게 돌고 오는데 이게 뭔가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어쨌거나 이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얘기하다가 예, 달력이 되게 되는데 시간도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보통 06시라고 하는 시간이 0시예요 지금도 그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현지인들하고 약속을 할 때는 꼭 이게 국제 표준시에 따른 거냐, 니네들 니네들 시간 타이밍이냐를 확인을 해서 안 그러면 이제 전혀 엉뚱한 시간에 이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3시까지 출근해 뭐 이런 거겠네 보통. 아침 6시가 0시면. 예,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게 이제 많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력도 따로 쓰죠. 시간도 시차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세는 방법도 다르죠. 언어도 이 그 글자도 독특하게 따로 쓰죠. 그러니까 좀 자존심 세울 만한 이제 이런 나라라는 거죠. 역사 진짜 깊긴 깊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날 자랑하는 게 우리는 세계 뭐 주요 종교들이 다 사이좋게 잘 지내.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정교가 한 43.5% 네. 에티오피아 정교예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계열인데 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정교가 따로 있고. 이슬람교가 또한 34% 되고, 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 와중에 또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도 한 18%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보면은. 아주 에티오피아 정교 그러면 도대체 뭐야? 뭐 좀 아시는 분도 뭐 정교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 정교, 네. 뭐 러시아 정교, 그렇죠. 이 정도까지 이제 아시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그 이집트의 콥트교. 예. 정도까지 이제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정교라는 게 그 나라 고유의 그 종교를 의미하는 의미예요. 정교.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오소독스한 것들을 우리말로 옮길 때 정교라고 부른 거죠. 옮긴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어디죠? 아현동 쪽인가요? 거기 보면 성경 들어와 있어요? 예, 있죠. 옛날 6.25 때 이제 예,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되게 또 독특한 또 이 제례 관습이 있어서 또 뭐 그쪽을 또 요즘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에티오피아 종교 같은 경우는 그 원시 기독교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거슬러 따지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시는 이거 필리포스라는 네. 사도한테 이제 세례받은 이 사람이 그 여왕의 넷이잖아. 그렇죠. 이디오피아 여왕의 넷이라니까. 그게. 하나 둘 셋 넷? 아니 넷이 넷이. 아 넷이 황관. 황관. 아. 여왕이? 근데 왜 여왕이라고 그래요? 아니 여왕의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 아 여왕의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 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기독교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제 전파를 하면서 이제 국교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집트 콥트교하고 이제 같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네. 분리가 됐죠. 분리가 돼서 따로 노는 따로 노는 이제 그런 이제 된 거고요.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단속론이다, 합속론이다, 뭐 이제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는 이제 합속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잡한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니까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유럽과 그래서 교류가 있었고요. 십자군 전쟁 때도 참전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디오피아가요? 예. 아 왜 저기 예수를 신봉하니까. 그렇죠. 성지 회복에 이제 참가를 한 거죠 보면은. 근데 네. 어쨌거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토착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이제 그 흑인 교회라는 네. 어떤 그런 이미지랑도 약간 비슷한 면들이 좀 있긴 있어요. 춤하고 노래가 상당히 이제 예배드릴 때 많이 등장을 하는 이제 면이 있고요. 구약 시대의 전통을 또 되게 많이 따른다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할례도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수요일 날은 또 고기 안 먹고. 그러니까 뭐 이제 제약 조건이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별로 없기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여기 또 여기는 되게 이제 오리지널하고 되게 관련이 깊은 나라 같아요. 그 이슬람교의 이제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네. 이제 동네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지역까지 이제 피해옵니다. 예, 지금 저기 그 갈라져 나갔던 그 에리트리아 아마 지역 그 네. 그쪽하고 이제 가까운 지역일 텐데 그쪽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이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쫓겨왔는데 내가 여기서 좀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근데 홍케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동부에 그 에티오피아 동부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슬람교가 이제 확산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이슬람교들은 이제 그 에티오피아 정교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보면은. 그때 쫓아내지 않고 살게 해줘서. 그렇죠. 그래서 화목하게 지내. 그래서 나름대로 서로 인정해주고 또 정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쟤네들 어려웠을 때 받아줬지. 저쪽에서 아이고 그럼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주하는 지역도 좀 다르고 네. 이제 그 이슬람 쪽은 이제 주로 이제 저지대 쪽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합니다. 보면은 어쨌거나 이 정교회 이슬람교는 또 열심히 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매일 막 이 도시마다 시끄러울 정도로 방송을 한답니다. 보면은. 종교회에서도 이제 무슨 성경 말씀,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이제 코란 말씀 이렇게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왜냐면은 이 종교회에서 방송하는 것들은 게르어라고 그래가지고 고대어로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도 이제 아랍 정통어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우리가 튜닝 시간 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열심히 예, 방송을 하는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종교가 다르지만 그래도 꼭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생방송으로 보여준 나라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아직까지 못 사는 하위권. 그러니까 보통 하위권이라고 하면 이제 1인당 GDP가 1,000달러 안쪽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빈곤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890달러 예 정도 되는데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년간 계속 지금 8에서 10%씩 이제 성장을 이제 해서 아프리카 최고의 성장률,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890이에요? 예. 저 얼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베트남이 지금 한 1,000불 좀 넘었죠 이제 한 3,000불. 그렇게 안 돼요? 아직 그렇게 생각보다 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축구하는 거 보면 뭐 거의 선진국처럼.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옛날서부터 계속 고속 성장한 것 같은데. 맞죠. 예. 월남에서도 나온 그때부터. 예. 네? 아.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잖아요. 1980년 개혁개방 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네. 40년 동안 정말 막 세계를 경탄시켰다. 막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1인당으로 따지면은 아직까지 만불 아직 안 되잖아요. 이제 보면은 베트남이 대략 한 2,500불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2,500불이에요. 베트남이. 인구가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인구 문제도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 인구가 또 동력이 돼서 대한민국도 인구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예. 그러니까 그렇네. 우리가 진짜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뽕이라고 보통 하는 걸 이제 들이킬 타이밍이긴 한데. 원샷 한번 아시죠? 예. 이거 대단한 거죠, 보면은. 네. 3만 불까지 왔다라는 것들은 네. 대단한 겁니다. 그러게. 그래서 어쨌거나 아프리카 2위의 인구에다가 경제 성장률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시장 잠재력도 있고 제조업 하지 수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좀 안 좋은 또 상태에 놓여 있어요. 또 뭐냐면은 주로 수출하는 게 이제 커피나 이런 1차 품목에 집중돼 네.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제 무역 수지 적자 이게 적자가 좀 심한 게 아니고 매우 심해요. 무역 규모가 한 127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1년에 수입하는 게 한 100억 달러 되고요. 아. 수출이 그럼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면은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그 한 75억 달러씩 이제 발생하는 셈이죠. 지금 뭘로 메꾸 지금 꺼오나요? 주로 이제 원조 받고 이제 그 해외 자본 유치로 이제 뭐 대충 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외환 거래를 되게 제한을 많이 해요. 빠져나갈까 봐. 예, 그래서 사설 환전소가 없어요. 환전소가 없어요? 예, 사설 환전소가 없어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예, 은행이나 정부 다 공식적인 거밖에 없어요. 주민센터 가서 해야 되네. 사실 우리나라도 은행에서 하긴 하는데 거기 딱 가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외국환 거래 뭐
뭐 취급 허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까지 그러니까. IMF 이전까지 모습이랑 맞아. 되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통화 단위는 이제 비르인데요. 에티오피아 네. 비르라고 그러는데 이 당연히 이 나라 국민들은 이 자기네 자국 통화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했을 때 못 바꿔줍니다. 안 바꿔줘요. 왜 필요한데? 라는 이제 필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요. 우리나라 옛날도 옛날 그랬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이제 해외 출장 갑니다라고 해서 신청하면 확인서 받아야. 공문 가져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외환은행에 가져가면 이제 400불인가? 뭐 500불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어디로 가는데 맞아. 뭐 그래서 그 나라 한도 안에 있었죠. 아쉬운 명동 가서 아주머니들 암달러. 비싼 이제 암달러 이제 하는 거고요. 그게 달러비 달러이자. 심지어 외국인도 이제 갖고 들어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그 달러를 휴대를 못 해요. 근데 공항에서 다 내놓고 예. 그 나라 돈을 바꾼 다음에 예. 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이제 코이카나 이런 예. 나가 계신 분들도 실제로 나 이제 한국 돌아갈래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바꿀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보면은 달러로 가지고 한 3,000불인가? 저축을 못 하게 하네. 그러니까 외화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틀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꾸 이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1차 상품 수출해 가지고 공산품을 사 와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산품은 비싸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 좀 키워보려고 네덜란드 자본이랑 이제 묶어가지고 자동차 이제 조립 회사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 자관 굴러다니는 자동차들 대부분은 이제 일제 중고차랑 우리나라 중고차. 네. 우리나라가 한 20% 된다고 그래요. 일본 일제 중고차가 한 75%.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되게 익숙하답니다. 한국 차에 대해서. 예, 한글에 대해서도 버스도 굴러다니고. 어쨌거나 농업이 전체 GDP의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이제 고용의 한 80몇 프로 차지하니까 아직까지는 네, 농업국가. 예, 농업국가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급속히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이카 다니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나라에서 이제 원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를테면 고속도로 1km 땄는데 딱 견적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은. 네. 그러니까 뭐 얼마, 뭐 아스팔트 얼마, 자갈 얼마. 이렇게 딱 견적 나오는데 여기는 곱하기 3을 해야 된답니다.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 그 중간에 빼먹는 데 하도 많아서. 그렇죠. 빼먹는 게 많다 보니까 중간에 뭐 아스팔트도 세 배 써야 되고. 그렇죠. 계산해 보면은 한국에서 이 정도 쓰니까 너희도 이 정도 도로 1km 깔면은 택도 없다는 300m 까는 거죠. 이제 보면은 재료 더 갖고 써야 되는 거구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도난도 많고 조직적으로 빼먹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수도에도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빼먹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없는 이제 고층 건물들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빼먹. 그 얘기는 GDP가 더 높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암시장 지하가 높으니까. 그렇죠. 지하 경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조 물품을 그래서 일상적으로 팔아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쌀을 여기다가 이제 원조로 줬더니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한국산 쌀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냥 가난한 분들께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셨던 코이카 분이 쌀을 우리나라 쌀을 사 먹어야 돼. 이런 이제 또 웃지 못할 일이 있고 이렇게 따지면 되게 못 사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또 여기는 또 아프리카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게 또 있어요. 에티오피아요? 예, 에티오피아 항공. 항공? 예, 비행사.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그거 많이 타요. 아프리카 갈 때. 에티오피아 항공사는 그 뭐 케냐 항공이나 몇 라이벌들이 있다고 하지만 네. 단연 탑입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막 최신기로 요즘에 주문도 팍팍 넣고 막 20대 30대씩 막 주문도 아주 저렴해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탑인 이유가 뭐예요? 운행을 옛날부터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랑 이런 노선들이 연결되는 노선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가 옛날에 이제 하도 가난하다 보니까 원조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유럽이랑 연결되는 노선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선 경쟁력. 그렇죠. 자연스럽게 허브 역할을 했던 거죠. 아니, 이제 내가 보면. 듣기로는 서울 직항이 있어요.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네. 서울 직항. 에티오피아 항공이 아시아까지 운행하는 게 이제 베이징, 방콕, 서울, 도쿄, 얼마 홍콩. 안 됐어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노선이 홍콩 경유였어요. 그래서 홍콩 가시는 분들이 아주 애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쌌거든요. 제 기억에. 아, 에티오피아. 예, 저도 그래서 에티오피아 항공을 알게 됐는데 홍콩 네. 한번 가보려고 보다 보니까 정말 싸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작년 2018년 아마 또 바뀐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직항이 있습니다. 여전히 쌉니까 거기는? 뭐 아프리카 갈 때는 싸죠. 당연히 제일 싸죠. 근데 이제 시간편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제 직항을 타서
에티오피아를 갈 땐 당연히 직항을 타는데 다른 나라로 갈 때는 여전히 이제 두바이나 네네. 이런 쪽을 경유하는 게 더 편하시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45년에 설립이 된 항공 역사와 전통도 대한항공보다 더 오래됐죠. 항공기도 좋은 거 많고요. 예, 좋은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국제선 노선도 81개니까 뭐 스타 얼라이언스 멤버예요. 웬만한 데는 스타 예, 아시아나 마일리지 이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발전량 전기의 한 85% 정도를 이제 수력으로 생산을 해요. 아, 워낙 고온에서 이렇게 고온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떨어지 많구나. 이게 이제 그 나일강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고 보통 하는데 네. 뭐 제일 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나일강은 이제 한강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한강? 한강에 쭉 올라가면 이제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한강은 춘천 쪽이고 남한강은 이제 충주 쪽이고 제천 뭐 이쪽이잖아요 보면은. 나일강도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점점 상류로 올라가는데 네. 청나일, 백나일 이렇게 두 개 있어요. 화이트나일, 블루나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청나일 그러면 되게 물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맑을 것 맑을 것 같죠. 파랗 것 같은데? 이게 맑아서 파란 게 아니고 거무튀튀한데 아 그걸 예. 블루라고 하는구나. 예, 그래서 헤비 블루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블루가 약간 이미지가 좀 그렇지. 물이 더러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그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이 생겼던 게 네.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잖아요. 네. 이 범람을 하는 원인이 이 에티오피아에서 내려오는 청나일강에서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원지대 우기에 물이 쫙 비가 오면은 네. 이 지역에서 이제 그 강이 수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 수량이 그대로 남쪽 북쪽으로 가면서 네. 이집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강이 홍수가 나. 홍수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홍수가 나서 파괴적인 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물이 쓱 올라오는 거죠. 물이 쫙 올라오면서 이제 그 고원지대에서 내려온 영양가 많은 퇴적층들을 쫙 내려놓고 얌전히 내려놓고 이제 가진 거죠. 그러면 이제 물이 다시 빠지면 흙이 새로운 흙이 오니까 원래 한 지역에서 오래 농사를 짓다 보면 영양분도 그렇지, 고갈되고 염해도 발생해서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들이 다 사막화됐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사막화를 안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런 계속 매년 새흙을 예, 공급을 해주는 공급을 해주니까 생산력이 좋은 거죠 보면은. 근데 청나일강이 나일강 전체 수량의 한 75%, 백나일이 한 25%. 백나일강은 이제 더 길긴 해요. 더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네. 탄자니아 이쪽까지 내는 거죠. 이제 빅토리아 호수 이런 데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발원지를 찾으러 뭐 리빙스턴 이제 가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근데 이 거대한 이 수량을 이용해서 당연히 발전을 하고 싶은 거죠 보면은. 그렇겠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1920년대부터 이거를 막으려고 영국 힘을 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뭐 그건 뭐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2011년, 13년 이때부터 이제 그 르네상스 댐이라는 댐을 거대한 댐을 이제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 지금 거의 완공 다 됐을 거예요 보면 아마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 언젠간 되겠죠 보면은 제가 예전에 봤을 때 한 75% 정도 됐으니까. 뭐 2020년, 20년대 중반에는 뭐 될 것 같은데 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발전량이 6,000메가와트예요.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 한 개소 지으면은 보통 1,000메가와트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6기를 모아놓는 규모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보면은. 수력이 그렇게 세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수력만 다 털어도 저번에 일부 때 이제 그 콩고 민주공화국 때 그 거기도 이거 다 털면 아프리카 다 쓰고도 남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콩고랑 이 에티오피아랑 두 나라가 수력 발전만 잘해도 온 아프리카에 다 전력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이집트는 결사 반대, 뭐 무력 분쟁도 이제 불사하겠다 뭐 이러다가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 우리가 니들 그렇게 일방적으로 물 끊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니들 저기 하이완 저기 아스완 댐들 하이 아스완이나 이런 댐들 우리가 수량은 잘 지켜주도록 노력할게. 니들도 어차피 막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는 있는데 이집트는 지금 못내 찜찜한 이런 상태고 반면에 옆에 있는 이제 수단 같은 나라가 사실 반대하면 골치 아팠을 텐데 수단은 찬성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전력을 싸게 준다니까. 아 땡큐. 거기다가 이제 자꾸 넘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일단 댐이 생기면 이제 넘치진 않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짓고 있는 예 이런 이제 나라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게 발전이 되고 나면 네.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보면 기대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유럽 국가들이 제조업을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렴한 전기 이런 걸 좀 활용해서 풍부한 노동력.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 없죠. 뭐요? 인프라 뭐 이런 거요? 한국 없잖아요. 아. 아하. 예, 한국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에리트리아랑 이제 뭐 평화협정도 서명하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이제 하니까 좀 믿어주세요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는 하는데 하, 매력적이긴 한데 좀 있어보자. 일단 댐부터 완공시켜놓고 보자. 뭐 이제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보면. 근데 수력 발전이라는 게 댐을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전기는 어떻게 생산하는 거예요? 전기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뭐 다 똑같아요. 우리 그 포장마차에서 쓰는 그 발전 다 똑같아요. 그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 예, 터빈을 돌리는데 네. 터빈이란 건 그 자석이잖아요. 네. 자석을 구리선 안쪽으로 회전을 시키면은 네. 예. 아, 전기가 발생되는 거죠. 발생되는 거죠. 아, 그러면 터빈을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네. 수력이냐, 조력이냐, 파력이냐, 원자력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풍력은 바람의 힘으로 돌리고 방향이 돌리는 거고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 발전은 원자력에 나오는 열을 열, 원자력에 나오는 힘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의 힘으로 돌리고 그렇죠. 돌리는 거고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석탄이나 석유를 떼서 물 끓여 가지고 발전하는 거고 수력 발전이네 결국. 다 똑같아요. 수증기를 끓이는 거니까. 그렇죠. 수증기 수증기를 다 돌리는 건데 수력 발전도 댐에서 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네. 그 낙차로 아. 이 터빈을 돌리는 거죠. 물 자체 힘으로 터빈을 돌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다 똑같은 터빈이지만 네. 생긴 모양은 극과 극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고도차가 많이 나는 수력 발전 터빈하고 그다음에 낮지만 수량이 많아서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댐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시와 방조제에 있는 터빈 그 수력 조력 발전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하루에 몇 번씩 네. 조수 간만 차이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네는 초당 12번 정도 돌아가나? 매우 느리게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터빈 모양도 다르고 네. 거기 따라서 이제 그 발전하는 그 안쪽에 여러 가지 전기잖아 이런 것도 이제 다른 패턴으로 만들고 태양광 발전만 독특한 거네요. 그렇죠, 터빈도 없고. 그렇죠. 태양광은 이제 그 태양광이 있는 이제 광자가 이제 실리콘 그 안에 있는 이제 패널 안에 있는 걸 때려가지고 때려서 네, 그 자체로 이제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이제 형태인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발전한다는 건 대부분 다 똑같이 터빈이 돌아. 예, 돌아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터빈은 사실 상당히 첨단 물건이죠. 네. 아무나 잘못 만드는. 어쨌거나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커피. 네. 커피 원산지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고원지대. 네. 그 아비시니아 고원이라고. 네. 있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있죠. 아비시니아 그러면은 요즘에 또 그 집사분들께서는 또 비싼 고양이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비시니아 고양이. 아, 아주 고양이 종이 있어요? 네, 고양이 종이 있습니다. 아주 비싸고 아주 정말 귀족스럽게 생긴 고품격 고양이? 예. 아, 정말 얘는 뭔가 좀 품격이 있어 보여. 어, 그래요? 예, 쇼코랑은 좀 다른 또 느낌이 드는 아비시니아? 예.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커피는 마셔 보면은 네. 좀 되게 꽃향기? 꽃향기가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좋아해요. 얘가 예, 제품. 예, 얘가 제품도 그렇고 좀 비싼 느낌이 들잖아요. 네. 사실 커피를 처음 마셔보시면 요즘엔 다들 뭐 잘 익숙하시지만 처음으로 이 원두커피 마시던 1990년대 초반에 제가 91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뭐 얘가 제품이 예, 블루마운틴이 하는 것도 처음 마셔봤어요. 지금 위치가 음마아파트 상가 옛날 버거킹인가 KFC가 있었던 거기 지하에 보면은 아주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세련된 커피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 시절에 한 잔에 한 4,000원쯤 했으니까 되게 비쌌죠. 네, 거의 입주가였어요? 아니요, 그냥 입주과에 다른 커피숍에서는 한 1,200원 그때 자댕이 1,000원 자댕 1,000원 자댕 하던 자댕 자댕 1,000원 하던 시절에 4,000원이었으니까 얘가 체프 얘가 체프 얘가 체프 블루마운틴은 5,000원씩 했었어요. 와. 지금으로 치면 커피 2만 원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보면은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뭐 얼마나 맛있는 거야 그래서 딱 처음에 봤는데 어 되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커피를 딱 마셨는데 어 너무 신 거예요. 제가 신맛을 좋아하긴 하는데 커피 맛이 커피가 이렇게 신해. 어,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네. 그 신맛이 보면은 커피의 풍미의 어떤 맞아. 결정적인 요소죠 보면은. 우리가 광고하는 운조 커피 사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내가 광고에 얘가 제품 좋아한다 그리고 외가 제품을 드립 커피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운조 커피도 이디오피아 커피 얘가 제품 또 뭐죠 그 있잖아요. 예, 뭐 많아요. 여기 스페셜티 예. 뭐 저기 아치라도 있고 네키세도 있고. 그거를 아주 프라이드로 삼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저건 최고의 어떤 게이샤. 예, 게이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커피는 그
볶는 방식이나 그런 네. 방식도 좀 달라요. 약간 다른 방식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세계적으로 선호되는 이제 커피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정무역 덕을 좀 많이 봐가지고 네. 이 커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입해가지고 그 커피 산업 종사한다면 키우는 것도 있지만 커피 원두를 이제 골라내는 것도 있잖아요. 네. 우리 같으면 이제 색채 감별기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골라낼 텐데 여기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이제 다들 앉아서 손으로 열심히 고르고 있습니다. 좀 좋은 원두와 그렇지 않은 걸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색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분들 가셔가지고 이 시장 통해 가서 좋은 원두를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진짜 좋은 것들은 이미 다 밭대기로 다 넘어가서 예 그러기는 좀 뭐 거의 직접 가도 좋은 커피를 마시기는 어렵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드시는 분들은 뭐 그냥 부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또 걸쭉하게 이렇게 드시는 이제 스타일도 있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도 유명한 거는 이제 마라톤이죠. 아, 그렇죠. 마라톤. 예, 케냐랑 에티오피아. 예, 양대 산맥이고요. 네. 두 나라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높죠. 고원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마라톤으로 유명한 사람 이분 알면은 아재 인증이죠. 아베베. 네, 맨발의 아베베. 아, 이게 아재 인증. 전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제 1960년 로마 올림픽, 1964년 동경 올림픽 그 마라톤을 2연패를 한 양반이죠, 보면. 그분이 아베베가. 예, 아베베가. 원래 전문 운동 선수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에티오피아가 이제 왕국이었으니까 군인 아니었어요. 예, 군인이었어요. 일병. 뭐? 일병. 일병이었나? 예, 근위대 일병이었다가 메달 따고 와서 이제 소위로 특진을 시켰죠. 이제 일병에서 소위로. 64년 자결했네. 60년, 64년 두 번에 걸쳐서 한 거죠. 근데 김프로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응? 64년이면 태어나서 아니지. 그때는 우리가 다 그 아베베라는 사람을 아, 영웅이었어, 사실. 어, 그럼. 아, 네. 다 알게 되는 게요. 1980년 이제 그 서울올림픽 유치했잖아요. 아 그때 유치한다면서부터 그 올림픽 역사에 관해서 뭐 방학 숙제마다 무슨 뭐 독후감 써라 뭐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도 딱 외우잖아요. 60년 그럼 로마.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때도 이제 그 마라톤 이제 중계하잖아. 네. 그러면 그 KBS에서 무슨 아나운서가 있어. 서기철. 그렇지. 아니 그 전에 450명의 건각들이 지금 모여서 뭐 그 아베베 뭐 건각들 뭐 그 있잖아. 아베베를 네. 연상케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맨발로 뛰었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신발이 숙지 않고 맨발로 다니기도 아베베. 편하니까. 건각이라는 말이 참 독특해. 건각. 건각들이. 다만 올림픽 그때 참 열심히 그 막 시험 체육 시험 보면 맨날 그거 나왔어요. 뭐 몇 년 올림픽 어디서 개최됐나 마르게 연결하시오. 그래서 지금도 외워요. 맞아. 48년 런던 뭐 72년 헬싱키 민헨 예. 80년 모스크바. 그렇죠. 다 이제 다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바. 그게 아베베 하는 관계 없어요? 관계는 없는 거 없어요. 어쨌거나 뭐 올림픽 마라톤 하면 우리도 참 그렇죠. 저기 한때 힘을 힘 그렇지. 목에 힘 주던 나라였는데요. 아, 네. 지금은 완전히 이제 쩌리가 됐죠. 이제 보면은 요즘에 혹시 세계 그 마라톤 신기록이 몇 시간 정도 어느 정도 되고 두 시간 깨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비공식이고요. 비공식이에요? 왜냐하면 왜 비공식이냐면은 네. 이제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아니요. 그 페이스 메이커들을 네. 계속 댔어요. 10km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페이스메이커들을 이제 계속 그 하고 이 사람들이 앞뒤로 딱 서가지고 그런다고 대신 뛰어주는 것도 아니죠. 아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크구나. 네 크죠. 아 그거 반칙이구나. 네 그것도 반칙이고 그럼 페이스메이커는 한 명이 그냥 하다가 지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페이스메이커들은 이제 그 암묵적으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이제 좀 기록을 양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주고 본인은 주체에서 예.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있는다고 더 잘 뛰거나 반칙이에요? 잘 뛰죠. 페이스메이커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반칙이고요. 보면은 비공식적이죠. 항상 출전한 선수들인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이제 그냥 본의 아니게 하다 가는 친구들이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냥 1등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뛰어보니까 내가 30km만 뛰고 그만 에라 뛰어버리자. 뛰어버리자. 그러니까 예. 아. 그리고 신발도 나이키에서 특별 공급한 아. 이제 되게 탄성이 좋아서 통통 튀는구나. 예, 무리도 없고 엄청 가볍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제 기술력이 좋으면 안 되잖아요. 전신 수영복도 안 되잖아요. 수영 때 인정 안 해주잖아요. 이제 보면 그런 것처럼. 근데 자관 지금 세계 올림픽 기록은 2시간 4분? 2시간 뭐 2분 3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으니까요. 건각들이 줄었구나. 어쨌거나 이제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대표로 나가서 네.
우승 한번 해오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 몇십 년치 연봉을 갖고 오는 거니까 다 재벌이야. 케냐에서 건물주들은 다 마라토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에티오피아도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요즘에 케냐에 자꾸 밀려가지고 어디가나 돈 생기면 건물 사나봐요. 그렇죠. 제일 편하게 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해외로 귀화를 해서 맞아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그 마라톤 대회 어느 군청에서 소속된 선수가 우승했는데 아마 에티오피아 출신이었을 거예요. 연봉 3천만 원 네, 받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갔었죠 보면은. 아 그럼.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이런 데로 귀화를 해서 그렇죠. 아 그럼 이름도 그냥 한국식 이름만 그렇죠. 하나 받아가지고 한국식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가 그 올림픽이나 이제 육상 대회 이런 거 유치 한번 하고 나면은 아프리카 이제 친구들을 대거 이제 자국으로 귀화시켜가지고 아무리 봐도 저 아프리카 친구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카타르 뭐 이렇게 타이틀 달고 나오죠 그러면은. 하긴 우리 안현수 선수도 참 러시아군요. 네. 그러네. 아직 뭐 국적이 뭐 문제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야, 에티오피아가 재밌는 얘기가 재밌는 많네요. 재밌는 얘기 많아요. 네. 또 문화적으로도 봐도 보면은 네. 그 우리나라도 옛날 이런 문장이 있었죠. 동성끼리 뭐 우리나라 여성끼리도 손 잘 잡고 다니는데 네. 남성끼리도 손 잘 잡고 다니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예. 남자들끼리 손 잡고 다닌다고?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은 뭐 술 한잔 드시면은. 소리 손 꼭 붙잡고 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상할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좀 없어졌는데 여기는 손은 잘 잡고 다닌대요. 남녀가 아니면 남남이? 남남, 여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 여기는 되게 이렇게 그 동성애나 LGBT라는 네. 어떤 이렇게 되게 관대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다칩니다라는 강의를 꼭 한대요. 코이카나 이런 쪽에서. 아, 손 잡는 거 전혀 관계 없다. 동성애가 적발되면 최소 15년형. 징역형이에요 보면은. 오. 아프리카 국가들이 되게 이렇게 터프한. 근데 왜 손을 잡고 다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옛날부터 전통 관습이고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나 이슬람이나 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 용납 안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여기서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은근히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 꼭 옛날 한국에 온 것 같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에티오피아가? 예. 애들 노는 거 보면은 네. 구슬놀인데 하는 방식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여자애들 고무줄 하는 것도 아 그래요? 예, 네.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없을 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 이게 없던 시절을 살면 없던 공통적으로 놀아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한기야 구슬 가지고 니네하고 놀아봐 그럼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연고주의. 그러니까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되게 이렇게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 가신 분들이 하숙이나 이제 현지 집에서 근데 어느 집에서 묵느냐 되게 중요하대요. 이 집주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신망 있고 동네 네트워크가 이제 좋으면 순식간에 이제 막 소식도 알려주고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코이카 이제 가신 분인데 이제 다니다가 어디 사고를 당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뭐 나 이 친구 집에 누구 집에 갔을 때 또 봤던 적이 있어 막 그러니까 이렇게 먼산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와서 그럼 뭐 잘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가서 이제 그래서 감사합니다로 집에 왔더니 벌써 주인장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최진사 때 하숙생이구나. 그렇죠. 다쳤다는 소식을 이미 다 입수하고 이제 보면은. 예. 근데 또 행정이라는 또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네. 또 약간 권위주의적이고 탑다운식으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나라 이제 그 제3세계 공무원들을 와서 교육시키고 그러면은 네. 에티오피아 공무원분들이 영어도 잘하고 공용어니까 그러셨죠. 예, 그리고 되게 우수하고 배우려는 열정도 되게 강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대요 보면은 내가 이 어떤 자기 역할을 잘해야겠다라는 것도 되게 강하고 자부심이 있구나. 예, 자부심이 되게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건 좀 부럽기도 해요 보면은 그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대요. 능력이 있으면 그냥 뭐 자리 맞는 게 당연하지 이런. 근데 물론 이제 그 능력이라는 거에서는 그래도 그 핵심 네트워크에 어떤 그래도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이제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누구 집 아들이긴 해야 되네요. 그렇죠. 아우 저 집안 그래도 괜찮지. 저 사람 자제면 그래도 오케이. 뭐 이 정도 이제 이게 일단 1차 관문이긴 한데 도련님이라도 괜찮다. 그것만 통과되면 너 몇 년생이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없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네. 능력 본위가 좀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노벨상 현 총리죠. 그 아비 아모드 알리. 왜 받은 거예요? 왜 받았는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난 궁금하더라고. 뭔가 네. 한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보도를 봤는데
뭐지? 대부분 우리가 알거든. 네. 노벨 평화상 정도. 뭐. 올해 노벨은 약간 논란이 좀 많습니다. 예. 지금. 이 에리트리아라는 옆나라하고 네. 분쟁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이 분쟁을 이제 타결을 봤어요. 평화적으로. 평화협정에 서명을 했죠. 그걸로 받은 거예요. 작년 9월에 이제 평화협정 서명을 했는데 아. 예. 줄 사람이 아마 마땅치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하고요. 노벨상은 다 개인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연구를 열심히 하든가. 그래서 노벨상은 일단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 살아남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 죽은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네. 그래서 노벨 그 뭐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이런 거 보면요. 정말 교과서 저 끼트머리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받을 분 없으면 등장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이제 뭐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에리트리아라는 나라하고 네. 이제 분쟁이 있는데 이 에리트리아는 원래 이제 종족도 좀 달라요. 종족도 좀 다르고 저지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좀 논음으로 좀 달랐는데 어쨌거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 지역을 몽땅 다 이제 그 이탈리아가 잠시 점령을 하고 있었죠. 이탈리아가 네. 이제 유일하게 이제 아프리카에 손댔던 나라가 리비아하고 이 에티오피아였는데 무솔리니 시절에 그렇죠. 네.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처절한 패배도 한번 당하고 그다 결국 이제 독가스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겼죠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그 다 전쟁이 지니까 패전국이니까 당연히 네. 이제 에티오피아가 독립을 했는데 그때 독립을 하면서 이제 에리트리아가 이 지역까지 에티오피아가 다 우리 땅이라고 세계에다가 알리고 뭐 에티오피아 뭐 그래 뭐 니들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합병을 했는데 이 에리트리아 지역은 뭐야 니네들하고 우리는 다른데 왜 니들이 멋대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1961년부터 이제 독립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61년부터 에리트리아가 예 네, 그래서 네. 91년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독립 전쟁을 한 거예요. 꽤 심각한 거였구나. 우리는 전혀 몰랐지만 그래서 뭐 그들끼리는... 독립 전쟁이라서 가끔 뭐 저기 폭탄 테러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전쟁이 그냥? 전쟁이에요. 뭐 그 항공기와 탱크와 이런 거 동원돼 가지고 네. 25만 명이 사망했어요. 31년 동안에. 30년 동안에.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뭐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사단이 났던 거고요. 또 이 와중에 이제 1974년에는 에티오피아가 원래 왕국으로 오래 남았다가 네. 이제 쿠데타가 나면서 왕국이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죠, 보면은.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부적으로도 91년까지 이제 내전을 벌립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91년도 내전이 예, 자기 안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내전에서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이라는 이름이 좀 긴데 여기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때 이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에서 근무하던 양반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총리예요 보면은 근데 이 당시에 그 이 인민혁명 민주전선이 승리할 수 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에리트리아 이제 그 반군 이제 중에 좌파에 해당하는 국민 해방 전선이 네. 이제 에티오피아 이 인민혁명 민주전선을 지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었던 옛날에 혁명 동지였던 거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에리트리아는 이제 1993년에 네. 에티오피아에서 국민 투표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쟤네 독립시키는 거 어떻게 할까? 그때 사람들이 야, 독립시켜 버려. 그래서 독립을 이제 합니다. 근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게 국경선이 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처리를 할 때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닷길 하나는 뚫어놨어야지 그래. 그냥 그 국경을 애매하게 놔두다 보니까 네. 또 네 땅 내 땅을 가지고 싸우다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또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보면은 에리트리아랑 에티오피아랑. 예. 아유. 그래가지고 이 당시 한 7만 명 정도 사망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그냥 반군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육해공 육군하고 공군들이 동원돼가지고 전면전을 벌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계속 분쟁을 벌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뭐 사실 뭐 분리 독립했지만 사이 좋으면 얼마 언제든지 이제 항구를 이용해서 갈 수 있지만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에티오피아는 이제 항구를 이용하려면 지부티까지 나가든지 근데 지부티를 이용하는 건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 저 케냐나 이제 이런 쪽으로 예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와야. 멀리 돌아서 가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에리트리아랑 이제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에리트리아도 이제 뭐 물자를 수송하면서 중간에서 이제 거마비를 챙길 수 있으니까 네네.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중국이 에티오피아에 막 철도도 놓고 여러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 활용해서 계속 잘 관계가 유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에티오피아가 최근에 그 종족 간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노벨상 받자마자 총리 내려와라 하야 해라 막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이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아프리카 그 보통의 우리 상상하고는 좀 다른 외모를 가졌죠. 네. 외모가요? 머리도 이렇게 그 빗어 넘기는 머리가 많고 곱슬머리가 아니야. 곱슬머리가 이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약간 이제 각진 얼굴들이. 그래서 이제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독립을 유지한 국가라는 자부심이. 예, 라이베리아처럼 또 해방 노예들이 만든 국가가 아니고 처음부터 유지됐다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좀 이렇게 한수 굽히고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많은 나라의 국기들이 네. 에티오피아 국기를 흉내내요. 아 그래요? 프랑스 뭐 삼색기가 다 유럽의 이제 삼색기로 갔듯이 에티오피아 국기가 이제 초록, 노랑, 빨강 이제 삼색이 있는데 이걸 또 비슷하게 또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 이장님. 그렇죠. 뭐 이집트도 있긴 하지만 이집트는 옛날서부터 좀 저쪽이고. 그리고 뭔가 독특한 그런 나라라는 것은 제일 확실한 거죠. 달력도 네. 따로 써, 기독교도 믿어, 저기 정교회도 따로 있어, 시간도 다. 예. 참 어느 나라 하나 뭐 신기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만 우리 또 박사님이 설명해 주면 참 재밌는 나라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못 사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유럽 분들은 에티오피아에 관광도 많이 갑니다. 왜냐면 네. 가성비가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그래요? 해요. 왜냐면 물가 원체 쌀 테고 예, 싸다 보니까 그리고 숙박 시설은 유럽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해놓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나킬 사막 뭐 네. 이런 데 가서 이제 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여행 유의 구역 정도 유의 지역 정도로만 지정이 됐으니까 선뜻 가시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도 한번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좋은 사진들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손님 모아서 가면 갈 수는 있죠. 여행 유의 지역이면. 그렇죠. 뭐 비행기도 뭐 운행되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행 유의 지역이 지금? 그러니까 일부 지역. 아, 일부 지역? 예, 일부 지역. 그 소말리아 접경 지역은 아마 못 갈 거.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남쪽 일부 지역이 이제 테러 사건도 가끔 나고 그래 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심하면 이제 갈 수는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16번째 찾아간 나라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어떻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집니까 아니면 뭐 역사가 원체 기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에티오피아 역사 좀 한번 맞아 여왕 얘기도 들어보고 예, 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뭐 옆에 있는 뭐 남수단 수단 하고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에티오피아 이어지는 지구본 연구소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